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저것 버리지 못하고 방 안에 쌓아두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수납 고민을 스스디 리프트업 수납 침대로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종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워낙 오래 살면서 짐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방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때도 이제 침대 프레임이 있었지만 그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아, 이 짐을 좀 침대 아래칸에 넣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있었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곳이 스스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듈형 수납 침대를 봤는데 이 집 안에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리프트업 침대를 발견해서 그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짐을 자주 빼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모듈형 수납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리스를 옆으로 세워두고 혹은 밀면서 이렇게 작은 부분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리프트업 침대는 한 번에 침대를 리프트한 다음에 짐을 살펴보고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요. 실제 크기도 제 방이 조금 애매한 크기인데 그 리프트업 침대가 딱 적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미니멀리스트적인 성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짐이 정말 많이 쌓였는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되게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짐들을 자주 꺼내고 싶을 때가 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짐을 좀 자주 꺼냈다 넣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로 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옛날에 다들 이렇게 2층 침대 같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아래서 있을 때보다 조금 재미가 저도 모르게 괜히 동심이 살아나면서 좀 재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원래 수납박스를 살 계획은 없었어요. 제가 딱 사이즈가 조금 오바되기도 하고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공간박스가 생겨보니까 이 공간박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아, 공간박스는 무조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공간박스가 총 4개가 있는데요. 2개는 이 앞쪽에 바로 위치해 있고 저 안쪽에 2개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꺼내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간단한 짐들을 넣어놨고요. 이 앞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아래를 보시면 이런 수납함, 이 보드게임하고 여기는 이제 전선 같은 게 들어있어요. 충전 라인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 뭐 운동 보충제나 또 이렇게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이런 수납함들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쪽보다는 더 손이 가는 그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 프레임 안의 공간은 안쪽은 조금 꺼내기가 바깥쪽 공간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손이 덜 가는 물건들을 넣어놨어요. 폼롤러라고 이거 평소에는 이렇게 세워놔도 어디 세워놓을 때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이거 어디다 놓지?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캠핑 의자고요. 라켓들. 혹시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물건을 사면은 박스를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이 박스까지 다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품 패키지들도 좀 많이 넣어놨고 바깥쪽에는 이 의류나 가방 그래도 비교적 자주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간단하게 붙여서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빙 박스를 열어보면은 가장 안 쓰는 가방들이 이 박스 안에 있고 조금 더 자주 쓰는 가방들이 이쪽에 있고 바깥쪽에는 옷들과 가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을 살 때 고민하는 게 아, 이 밝은 톤이 나을까 어두운 톤이 나을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일단 리프트업 침대를 설치하고 나서 부모님이 되게 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밝은 톤의 제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확실히 방이 환하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방을 아직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만족스럽게 완성시켜 가야겠죠. 일단 스스디 리프트업 침대의 장점은 첫째도 수납 공간이고 둘째도 수납 공간이고 셋째도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 이건 사람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닫아봤어요. 되게 들어가서 닫았을 때 비좁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넓다 좋다 많이 들어가겠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한 5점 만점에 4.5점 정도. 그 경첩이 있는 부분은 조금 꺼내기가 좀 쉽진 않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부족할 점이 없었습니다. 제 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방에 그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이 달려있는 그 전신 수납장이 조금 탐났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신 거울만 놓기에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전신 거울을 보기도 하면서 옷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그리고 그게 이제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스디 가구들이 다 통일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서, 보통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은 주로 다른 방에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방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수납 공간이 이게 적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게 SSD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거든요. 오늘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를 좋아하시는 분의 집에 왔는데요. 그 많던 짐들을 수납하니까 방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